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들은 놀라운 비밀, 정의안의 자연음식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깻잎을 임자엽이라는 약재로 불렀는데요. 우리가 쌈채소로도 먹고 장아찜, 또 무침, 찌개, 탕에 넣어서 먹고 있는 이 깻잎은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채소입니다. 본초강목에서는 깻잎은 냄새나는 것을 없애고 기가 위로 치미는 것과 또 기침을 치료하고 벌레 물린데 짓지어서 붙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깻잎은 위장을 튼튼히 해주고 이뇨작용과 약간의 발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깻잎은 예로부터 인도, 한국, 중국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가 됐지만 식용으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우리가 식용으로 지금 먹고 있는 깻잎은 들깻잎입니다. 깻잎에 그 특유한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은 페릴캡톤이라는 정유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비린내를 없애주고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회 먹을 때 깻잎으로 싸서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록소는 상처를 치료하고 세포를 부활시키고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혈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위궤양으로 오는 출혈을 멎게 합니다. 또 쇠고기만 먹었을 때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고 위장에 달이 났을 때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은 비타민C를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섭취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또 칼륨과 칼슘, 철 같은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특히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음식을 짜게 먹은 경우에 몸 안의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깻잎에 함유되어 있는 이 철분은 100g당 2.5mg의 양으로 시금치의 2배 이상, 그리고 쇠관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래서 깻잎 30g 정도만 섭취하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이 공급됩니다. 깻잎 속의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서요. 예전부터 민간에서는 이 들깻잎을 찧어서 상처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깻잎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루테올린인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서 기침, 콧물, 재채기 증상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에 있는 항암 물질 피토올은요,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깻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향이 강하고 줄기가 말라있지 않고 입에 잔털이 선명한 것이 싱싱한 겁니다. 검은색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요. 이 깻잎은 금방 마르기가 쉬워서 보관할 때 수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타월로 한번 감아서 랩으로 씌운 후에 냉장 보관하면 되지만 시간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고 향도 약해지니까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깻잎은 식욕이 왕성한 서양인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깻잎은 소고기와 궁합이 좋은데요. 이 소고기에 주성분은 단백질이잖아요. 성장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골고루 있지만 칼슘과 비타민 A가 아주 적고 비타민 C는 전혀 없습니다. 이 깻잎에는 소고기에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죠. 소고기와 깻잎은 서로 영양적으로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그리고 깻잎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줘서 성인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깻잎 찜을 해볼 건데요. 깨끗이 씻은 깻잎은 물기를 뺍니다. 깻잎에 양념장, 간장, 멸치 국물,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대파, 깨 약간 넣어서 켜켜이 얹어 넣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 3분 정도 돌려줍니다. 깻잎은 식탁 위에 약재입니다. 식중독 예방하고 빈혈도 치료하는 최고의 자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놀라운 자연 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